청구하는 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지아는 얼마나 판사들이 그 당시에 이게 개떡 같은 판사를 판결을 했는지 그 상고 유럽 상고에 2,000건이 넘게 올라가 있대요. 그건 나라의 수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법을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라. 막 그러는데 아휴 그걸 또 뭘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을 제가 얘기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미팅하고 그 내용 그대로 가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 집행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일부는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판결문을 1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그놈이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싹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압류도 못하고 그래놓고 뭐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해외에서 재판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하든지 됐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끝났죠. 그리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정신적인 고통이 이렇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높은 양반들이 지금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몇 번씩 자살을 하려고도 해보고 그 진짜 못 죽은 게 애들 때문에 못 죽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가족이 다 죽어야지 나 혼자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도 그런 고민을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죽지 말고 죽지 죽자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누가 살자라며요. 그렇네. 엄청 말 안 돼. 그래서 야 살자 그랬더니 또 살라 그랬더니 또 뭐 할 게 없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한국에 가서 이렇게 와 있네. 그러니까 누구 높은 양반 왔어. 총리나 제가 보니까 여기 차들 쫙 아까랑 있는 거 그대로 와 있네. 요 얘들 딱 요 경호원 애들이거든요. 전부 여기 깔려 있는 게 뭐 이제 한국에 가봤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대리운전을 해야 되나. 왜냐면 그게 다 그 제가 건설회사 있었는데 다 잘리고 나 명예퇴직하고 그것도 대부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망했어요. 제가 알던 회사들이. 그러니까 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일 이제 가이드 이렇게 이런 문의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혼자 계속 하다가 2013년, 2011년 이제 뭐 12년 때 가이드 하고 이러면서 이 가이드랑 해보니까 이거 뭐 좋더라고요. 뭐 투자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주둥이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야. 돈벌이가. 아 그래서 여행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015년까지는 그냥 사무실도 없이 그냥 집에서 그 일 받아서 가이드하고 직접 투어하고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여행사들도 늘어나면서 진짜 그때 2013년, 14년, 15년 이때까지는요. 야, 나 단체팀 1년에 두 팀만 해보면 좋겠다 이랬었다니까요. 아, 단체 팀이 없는 거예요. 단체 팀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개인 팀만 하는 거죠. 이제 개인 룰에 우리 사장님처럼 오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투어만 계속 한 거예요. 야. 단체 팀이 돈이 되나요? 돈 되죠.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지 그때는 또 이제 저 말고 먼저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동무랑 잘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가이드 좀 한번 시켜주라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해줄 수 없다고. 참 우리 애들 학교 다 잘렸지. 그래서 학비도 못 내가지고 잘리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은 버스비가 공짜예요. 그 당시 이제 버스비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원도 안 되죠. 한 2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아빠가 참 그랬죠. 야, 그냥 걸어다니면 몸에 좋아. 근데 진짜 막 피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뭐 방송을 해도 오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찍은 게 이제 2013년에 이제 세계 대마기행. 이제 그리고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이런 거 방송 찍다 보니까 이제 그땐 또 차도 또 사기당해가지고 뺏겼어요. 왜? 차도 그놈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와 없이 이제 이렇게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차가 있으면 돈을 좀 더 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돈을 한 500만 원을 한국에서 빌려가지고 차를 하나 샀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운전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그 감사한 게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BMW 750Li를 기사 두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저 2003년짜리 차예요. 그게 저 3,000불도 안 되는. 아마 한 4,000불 됐나? 아, 4,000불 정도는 됐나 봐. 그거를 미니밴을 사서 운전하는데, 야, 그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기가 그 스노라는 지역으로 가는데요. 가다가 저 안에 새로 생긴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또 식당이 또 맛있어요. 식사하시기 너무 이른가요? 고프지도 않고 안 고픈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좀 더 가서 드실래요? 예. 여기 한 바퀴만 돌아보시죠. 예. 아, 그래가지고 참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또 2017년 이렇게 이제 단체 여행객들, 뭐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뭐 대형 여행사 이런 데서는 일이 의뢰가 안 들어왔고, 그것도 뭐 쉽지 않더라고요. 여행하기가. 그래서 조그만 여행 카페 뭐 그런 사람들. 아, 대형 여행사는 왜 안 줘요? 아, 적어도 여기 있을 건데 파트너가. 이제 현지 파트너가 있지 않고요. 아, 예. 그 사람들은 또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또 있는 회사가 하나 또 있어요. 예.